방보방입니다. 여러분 녹용하세요. 방보방입니다. 제가 지난 3일 동안 드라이버 똑바로 시리즈로 해서 정말 에너지아릭하게 진행을 했습니다.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께 임팩트 있는 레슨을 드리기 위함이었고요. 오늘부터는 좀 차분한 분위기로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집중을 해서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골프를 하다 보면 백스윙을 쉽게 드는 방법 없을까?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배울 때 어떻게 해요? 겨드랑이랑 모으고 낙고 길게 빼서 여기에서 하프 왔을 때 코킹 뭐 다시 턴하고 막 이런 얘기 많죠. 왜 외국에서는 영어로 뒤로 빼는 스윙을 갖다가 백스윙이라고 했을까? 그리고 이게 왜 뒤인가?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뭐 준비 스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백은 타겟을 기준으로 해서 백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등을 뭐라고 불러요? 백이라고 부르죠? 등으로 들면 아주 백스윙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자, 백스윙을 쉽게 드는 방법이에요.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했으면 그냥 이 스윙을 갖다 뒤집어지든 뭐 어쨌든 다 괜찮으니까 지금은 그냥 내 등 뒤쪽으로 보내는 거예요. 이게 뭐 오른손을 당기건 아니면 왼손으로 쭉 밀어서 오건 몸통을 돌리건 다 상관없으니까 일단 생각해봐요.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빼는 게 이게 무슨 원운동이에요. 이렇게 있으면 골프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도는 운동이잖아요. 이렇게 봐도 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쳐줘야 되는 운동이 원운동이에요. 그러면 이 원을 갖다가 탁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힌트가 있잖아요. 이 클럽 샤프트가 반지름이겠구나.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는 어딜까? 프론트니까. 백이면 바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백스윙은 뭐 낮고 길게 빼서 아 왜 지들 팔다리 긴 걸 가지고 이렇게 쫙 뻗는 걸 갖다가 왜 우리한테 강조를 해? 강요를 하고 되지도 않는 거. 지금 단계에서는 백스윙은 좌우간 시작하면 뒤집어져도 되고 뭐 하니까 내 등 뒤로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백스윙은 이 앞에 있는 클럽 헤드를 내 등 뒤로 빨리 감추는 거. 그리고 천천히 감춰도 돼요. 여기서 착 뒤로 감추는 거예요. 이게 백스윙이에요. 이게 백스윙이에요. 제가 내일은 이 백스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쁘게 보이는지 알려드릴 거거든. 백스윙은 내 등 뒤로 사라지게 하는 거. 그랬을 때 원으로서의 역할을 시킬 수가 있다. 그래서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죠. 그래가지고 탕 하고 몸과 클럽 페이스를 정렬하는 거 배웠죠. 그래서 일단 뒤로 확 보내놓고 신경 쓰지 말고 공 맞는 순간에만 헤쳐 모여! 이렇게 해서 쳤을 때 아니 회전도 세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과 손 보는 거 딱 했으니까 앞으로도 칠 수 있고 안 어렵죠? 좀 백스윙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. 제가 방보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스윙 어렵게 드는 방법 그것도 할 거거든요.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약간 반어법이 들어있겠죠. 방법 우리 좀 쉽게 가자고요. 방보방은 짧잖아요. 근데 간결해. 와우. 그것만 하면 돼.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거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. 아셨죠?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방법방. 저는 법방위를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자 몫입니다. 지금까지 방법방이었습니다.